삼성전자가 OLED TV를 본격적으로 만들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패널이 LG 거래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싶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LCD 사업을 접고 QD OLED를 생산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왕창 받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가격을 막 내려버려가지고 LCD 패널을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돼서 그랬던 건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원래 LCD의 강자들 다 떨어낸 중국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치킨게임 이겼으니까 맘대로 하겠다 이건지.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 QD OLED를 본격적으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요 문제가 삼성 디스플레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TV 라인업은 싹 다 LCD거든요. 저가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싹 다. 사실 뭐 QLED TV가 OLED TV보다 잘 팔리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삼성의 뭐 마케팅도 있을 거고 OLED TV의 번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QLED TV가 OLED TV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직전에 제가 집에 딱 맞는 TV 사이즈 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TV는 거거익선입니다. 그러니까 TV를 사러 갔는데 같은 가격에 한 사이즈 작은 OLED TV가 있고 한 사이즈 큰 QLED TV가 있다? 그러면 QLED TV 쪽으로 손이 좀 더 가는 거죠. 근데 LCD 패널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올해부터 플래그십 TV 라인업에 미니 LED 백라이트가 추가됐잖아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OLED TV랑 붙였을 때 가격 경쟁력이 확 죽은 거예요. TV용 LCD 패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OLED 패널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LCD TV에만 올인하기가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OLED TV도 만들어야겠어. 근데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도 QD OLED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네요. 그럼 남은 건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죠. 딱 깨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중국 회사들한테서도 LCD 패널을 공급받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라고 패널을 공급 못 받을 이유는 없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을 공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OLED TV 시장 자체가 확 커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 OLED TV를 만들기 시작하면 마케팅으로 OLED TV 시장을 더 키워줄 거고 그리고 이제 디스도 그만할 거잖아. 요렇게 OLED TV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여기서 압도적인 강자인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쫙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삼전이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을 것이다 하는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금요일에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기사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간의 협상이 사실상 합의가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세부적인 내용들 조율하는 것밖에 없다 요런 폭탄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삼전에서 무려 사장님이 나오셔서 아니다 요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겠죠. 뭐 사장님까지 나와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합의가 되었다 요런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가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까지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지난날의 마케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삼성전자가 OLED TV를 출시하게 되면 LG전자의 OLED TV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소설을 써봅시다. 일단 삼성전자 OLED TV랑 LG전자 OLED TV 뭐가 다르냐? 패널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일단은 삼성전자에서는 OLED 패널을 받더라도 OLED 에보 패널만 받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OLED는 밝기가 어두워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냥 OLED 패널 받아오는 건 좀 그럴 거고 그래도 밝기가 조금 높아진 OLED 에보 패널을 받아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가격 경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패널을 똑같은 데서 받아오니까 뭐 줄 수 있는 가격이 거기서 거기겠죠. 하지만 TV에 패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패널이 똑같더라도 그 패널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뭐 화질 칩이라고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정책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겠죠. 지금 LG의 OLED TV 같은 경우에는 번인이 무서워가지고 제한들을 엄청 많이 걸어놨거든요. 화면에 표시되는 흰색의 비율에 따라서 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너무 잘 띄고 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정책을 조금 건드릴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바뀌긴 바뀌게 하는데 천천히 바뀌게 만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확 거슬리게는 안 만드는 그런 정도로, 그리고 어떤 화면 모드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LG의 OLED TV보다 인풋렉을 훨씬 더 짧게 만들어서 게이밍에 더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도 디자인을 차별화시킬 수 있을 거고 뭐 스마트 TV 기능들, 유저 인터페이스, 스피커 뭐 이런 차별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까 실제로 삼성 OLED TV가 시장에 출시되는 날이 오면 바로 붙잡아 가지고 LG OLED TV랑 어떤 것들이 다른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받아서 OLED TV를 만들 수 있다, 요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